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상용 웹 취약점 진단 도구 웹 인스펙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번 시간에 이제 나왔던 결과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얘가 레포트를 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스캔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웹 인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캔들의 유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웹 스캔 도구를 위한 그런 기능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베이직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이트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최적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용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그런 웹 해킹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보통 이제 기본적인 스캔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보다는 우선은 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타트업 베이직 스캔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스캔을 돌릴 수 있는 항목들 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밍인데, 보통 저는 그냥 주소하고 그 다음에 그 스캔할 URL 주소하고 거의 같이 뭐 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넘버링을 이런데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캔 도구, 우리가 웹 취약점 스캔 도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있습니다.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디렉토리 정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 정보, 이게 접근할 수 있는 파일 정보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실제 크롤링을 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패턴, 공격 패턴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 패턴들을 반영하는 거, 우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아니면 이제 SQL 인젝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격 패턴들을 삽입을 하게 될 것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트, 우리가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트 온리 같은 경우에는 크롤링 정보가 이미 있어요. 우리가 디렉토리 정보들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우리가 진단했던 결과들이 만약 있었다면은 굳이 크롤링을 또 다시 할 이유는 없겠죠. 물론 이제 웹사이트가 만약 중간에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특정한 디렉토리 정보나 파일 정보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크롤링을 같이 하겠지만은 ODT는 바로 이제 크롤링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매크로 엔진이라고 있고 세션 베이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매크로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매크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버튼들을 클릭을 하고 어떤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수행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매크로로 만들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에서도 어떤 악의적으로 어떤 게임 뭐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매크로라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웹 취약점 진단 도구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특정한 페이지를 점검을 할 때 이제 웹 취약점 진단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링크들을 따라가 돼요. 그것들을 이제 크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어떤 메뉴들을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트의 이제 링크 기준으로 이 사이트에 어떤 페이지들이 또 부가적으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매크로라는 것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나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에다가 직접 페이지를 한번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싶어요, 특정한 기능들을 클릭을 해 가지고 점검하고 싶어요 라고 한 것을 이제 매크로라는 것으로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기능들이 이제 있는 것은 우리랑은 세션 베이스로 하게 될 건데, 그 기능들이 앞에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크로를 또 이렇게 레코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거 스탠다드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점검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WF로 제가 구성한 것을 그대로 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명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만 이제 검사를 할 거냐, 어떤 점검들을 내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요것을 디폴트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을 내가 스캔을 하고 싶다, 폴더를, 그랬을 때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토리 정보들만 할 것이냐, 여기서 디렉토리 온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어떤 메뉴 메인 페이지에 내가 검사를 하는데, 그 제일 상단에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만 점검을 할 것이냐, 이 아래 링크가 되어 있으면 그 링크 페이지에 대해서도 또 디렉토리를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크롤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디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페어런츠 그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것들까지 검사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바로 얘 기준으로 할 거란 말이죠. 요 기준으로 하게 될 건데, 로그인 페이지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얘네들이죠.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면서 얘가 그 페이지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될 건데, 여기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또 다른 링크들이 있어, 아니면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페런츠 같은 경우에는 요 상단에 있는 페이지, 그러면은 바로 요런 이런 페이지에 대해서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단에 있는 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싶지 않으면은 바로 이쪽에 현재 디렉토리하고 그 다음에 서브 디렉토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점검을 하면은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링크들도 따라가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거는 나중에 하나씩 또 이제 뭐 후에 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넥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요거 프록시 설정들, 요거는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프록시들을 만약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정보나 이제 사이트 인증 정보가 있는데, 요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로그인 페이지 하는 과정에서 만약 요것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이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BWAB으로 들어가서 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B하고 그 다음에 버그라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로그인을 해야만이 여기에 페이지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 있는 취약점인 페이지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또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만약 요것들을 입력하지 않고 세팅을 하지 않는다면은 말 그대로 바깥에 있는 거, 내가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의 페이지만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료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들이 다 좀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무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들이 뭐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무료 도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쿠키 정보 같은 걸 입력해야만이 뭐 작동이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엔진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크로 기능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기능을 좀 잠시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레코드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요 브라우저가 하나 나옵니다. 브라우저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요 페이지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겁니다. 예, 접근을 할 거고요. 요 브라우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하고 아이디하고 로그인 페이지가 있는데, 레코드를 누르고 내가 요 페이지에 이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죠. 아래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B하고, 예, 실제 로그인했던 요 정보 있죠? B하고, 그 다음에 버그하고 입력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과 관련된 것들, 예, 보시면 200페이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값으로 저희가 로그인을 하면은 그 포스트 값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정보에 있을 건데,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B하고 버그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응답값에 대해서 이건 나파운드가 나오지만은 실제 리덕션 돼 가지고 실제 페이지에 있는 포털 사이트까지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저장을 하거나, 예, 저장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올을 하시면은 얘가 이제 매크로로 되면서 로그인까지 이렇게 딱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매크로가 이제 동작하는 것이 맞냐 라고 물었을 때 yes로 누르면은 이제 매크로가 컴플리트 되는 것이고요. 별도로 예,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고 나중에 또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저장을 해 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닫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증 같은 경우 특정한 뭐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 파라미터 값들이 있지만은 요것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거의 동일한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까지 점검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매크로 방식을 쓰든지 아니면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특정한 패턴에 대해서 이게 특정한 어떤 로그인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등을 입력해서 수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꿀 것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크롤링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동작하게 한다거나 예, 그랬을 때는 이러한 뎁스나 그런 커버리지 같은 경우를 좀 조정을 해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인데 이 정책이라는 것은 내가 스캔하는 범위들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모든 공격 코드에 대해서 이 예, 도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격 코드에 대해서 다 동작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너가 그 프로파일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특정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거냐면 OWSP의 기준으로 점검을 하면은 그 OWSP 잽에 맞게 또 정책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뒤쪽에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여기는 기본적으로 넣고 넥스트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저장이 되겠죠. 프로파일도 저장이 되고 이제 매크로도 저장이 되고 이런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크게 건들 것이 없는데 이 audit fill web form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자동 스캔 도구 할 때 좀 주의할 것인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자동 스캔 도구를 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게시물이 되게 많은 곳이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뭐 QA 게시판 같은 경우나 그런 게시물들이 있는데는 우리가 이 스캔 도구가 이제 폼 방식, 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게시물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확인을 누르면 그게 폼 밸류 방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버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서버에 전달하는 값들, 이게 거기에 우리가 입력하는 값이죠. 이 폼에다가 입력하는 부분을 다 채웁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채우냐, 여기 에디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에디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건 디폴트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이 폼에 관련된, 그러니까 HTML 페이지 태그에서 이제 폼 밸류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네이밍들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밸류 값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는 패스워드라고 들어갔거나 네임이라고 들어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FO라고 하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니까 요것들을 채우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세션이나 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게시물에다가 이러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채우게 되면은 게시물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러한 잘못된 입력값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게시물이 뭐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모르겠다면은 요것을 예, 필 오토필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채우면은 우리가 포스트 값으로 넘어가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것을 자동으로 채우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씩 채워가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혹은
테스트베드, 우리가 개발자들이 쓰거나 아니면 운영자들이 쓰는 그런 테스트 환경에다가 동일하게 웹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그쪽에다가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후에 채워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를 우리가 또 클릭하시면 이제 다 저장이 되고 스캔을 하게 됩니다. 스캔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 유료 도구뿐만 아니고 모든 도구들, 무료이던 아니면은 다른 상용 도구이던 시간들은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가 많을 때,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편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서비스 사용하고 있는 만약 여러분들 네이버 아니면은 은행 뭐 이런 데다가 웹해킹 그런 모의해킹을 현재 프로젝트 한다면은 요 스캔 도구 하나만 동작을 시키더라도 정말로 많은 시간들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캔 도구들을 동작을 시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현재 동작을 굉장히 많은 스레드를 이용해서 요게 스캔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캔을 동작하는 과정에서 웹 서비스가 동작이 멈춘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속 여부들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돌리는 과정에서 혹시나 웹사이트에 아까처럼 불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이 무작위로 이게 입력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모았다가 한 번에 이제 동작을 하는 것들을 후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에 나왔던 결과는 이전에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줬던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스캔 도구에 대한 결과값들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 이 폴리시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스케줄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